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평강이 가득 넘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12절까지
그러니까 9장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 솔로몬의 세입금은 금 660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3톤의 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시세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 금들은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금액일 것입니다. 그 금들은 그 외에도 솔로몬은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 그리고 또 상아로 만든 보좌, 대표적인 부의 상징들이죠.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방패를 만드는 데는 금 600세겔이 들었고 작은 방패를 만드는 데는 300세겔 정도가 듭니다. 금 한 세겔은 11.4g이므로 큰 방패 200과 작은 방패 300을 만드는데 근 금의 총량은 약 2.4톤 정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만들어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상아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정금을 입혔지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여섯 층계가 있었고 그 앞에는 열두 사자가 좌우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레바논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모두 금이었습니다. 레바논 궁이란 레바논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솔로몬의 궁궐이 레바논의 나무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계속 금과 은 그리고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들을 수입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부요함을 본문 20절은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부귀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소유하고 있었지요.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본문은 세상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왕들의 눈이 솔로몬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군사력도 대단했지요. 25절에 보면 병거를 끄는 말의 마구간이 4,000개나 됩니다. 네, 마구간이 4,000개입니다. 마병은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말이 많아서 그것들을 둘 병거성을 따로 건축해야 될 정도였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자, 솔로몬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또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말하면 애굽 강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강까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는 다윗의 별이 있고 위아래에 파란 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강과 애굽 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7절과 28절에 보면 은이 돌같이 흔했다.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고 말들이 넘쳐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이처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역대하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수고도 기쌈도 하지 않고 그들은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일지라도 거기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말씀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부귀한 존귀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영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더 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부귀와 명예까지 더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영화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단순히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부와 명예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29절과 31절은 솔로몬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등극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가 입은 모든 영화도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도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영화는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일장춘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낮 봄날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영화로웠던 이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부흥의 은총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멕시코 우리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